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셨던 배터리 테스트를 끝까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3개 다 배터리를 100% 맞춰놨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은 전부 다 동일하게 통일했습니다. 밝기는 제일 밝게 해놨고요. 밝기 최적화는 전부 다 꺼놨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다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모두 다 있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열어볼 거는 유튜브에서도 제가 볼 거는 4K 드론 포티지 요거를 봐볼 거예요. 요거를 보되 요거의 해상도는 HD급으로 해상도를 전부 다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둘 거고요. 너비는 제일 넓게 이렇게 맞출 거고요. 볼륨은 이 정도로 통일해봤습니다. 전부 다 100%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빼고 체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1시간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93%, 갤럭시 S10 91%, 갤럭시 S10E 91%,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10이 더 배터리가 많이 달기 시작했네요. 3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의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갤럭시 S10이 배터리 양이 더 많아서 더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의 배터리 격차는 2% 이상으로 더 벌어지지 않았고 다만 S10 플러스와의 차이가 더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의 격차가 1%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시간 후의 결과입니다. 배터리가 진짜 많이 버텨주네요. 제 생각보다 오래 버텨줘가지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8시간 이후의 결과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 9시간 후 결과고요. 드디어 S10이 한 자릿수의 배터리도 적어들었습니다. 빨리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9시 15분째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배터리가 5% 남으니까 알아서 디스플레이가 어둡게 변경이 되네요. 9시 55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갤럭시 S10이 사망하셨습니다. 9시 55분 상황에서 갤럭시 S10E는 7% 남았고 갤럭시 S10 플러스는 21%의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10분이 더 지난 10시 5분 갤럭시 S10E도 배터리가 5% 남아서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졌습니다. 5분이 더 지난 10시 10분 후 갤럭시 S10E도 사망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갤럭시 S10 플러스는 18%의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10시간이나 버티나니 놀랍네요. 제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카메라를 오스모 포켓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참 지난 12시간 26분 후에 갤럭시 S10 플러스도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이 의외로 제일 먼저 죽었고요. 배터리가 제일 적은 갤럭시 S10E가 두 번째로 죽었고 배터리가 제일 많은 갤럭시 S10 플러스가 가장 오래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엑셀로 정리해봤습니다. 놀랐던 점은 갤럭시 S10보다 갤럭시 S10E가 조금 더 오래 버텼다는 점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S10 모델과 S10 플러스의 배터리 차이는 S10 플러스가 20% 정도 더 추가로 버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